모닝 브리핑입니다. 화사했던 주말 분위기는 잠시 뒤로 하고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매서운 바람처럼 느껴졌던 전거래일,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4월 5일 금요일장 한마디, 카스카리가 드러낸 매일 발톱에 기지개도 못 켜고 맞이한 삼성전자의 봄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경계감이 생기며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동반해서 투심이 얼어붙었던 금요일 국내 증시. 특히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다며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며 다시금 매의 발톱을 드러냈는데요. 물론 카스카리라는 인물, 매파적 발언을 자주 하는 연준 인사이고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주목하는 약속의 금리 인하 6월까지 단 두 달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 강도가 강해진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에 금요일 국내 증시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확대됐고 무려 예상치보다 1조 4천억 원 이상을 상회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발표에도 시장은 그동안 올랐던 주가를 감안 이를 이벤트 소멸로 인식하며 비로소 공고히 된 삼성전자의 봄에도 주가는 기지개를 펴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1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1% 빠지며 2714선에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은 1.2% 하락한 87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떠나갔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대량 순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수가 훨씬 많았던 전거래일,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살펴보시죠. 전선과 LPG 관련주는 올랐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주의 흐름은 아쉬웠습니다. 우선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는 최근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북미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원전선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2%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정유, LPG 관련주도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를, 흥구석유는 6% 상승한 모습이네요. 네, 반면에 하락한 섹터 중에 2차 전지주가 눈에 띄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부진했고 또 주요 메탈 가격이 하락한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준 건데요.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1% 가까이 빠졌고요. 또 삼성 SDI는 4%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하락장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테마, 그 중심에는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구리 가격 강세 및 전선 수요 증가 기대감에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상승 수혜주도 함께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도체 안에서는 유리 기판 관련주들의 상승 지속성은 이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 또 오른 국제유가, 오늘 이 시간은요, 유가 상승 수혜주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 시장이 부활절 성금요일로 폐장했던 지난달 29일을 빼면요. 지난달 28일 이후 이달 5일까지 6거래일 내리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들어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가가 오른 거죠. 4일 배럴당 $90를 돌파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5일 곧바로 $91를 돌파했고요.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금요일 배럴당 $86.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고요. 석유 수출국기구 OPEC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인 이란이 직접 전쟁에 개입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어 이에 따른 우려감이 이번 주 유가 상승을 강하게 견인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까지 공급 부족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글로벌 아이비들은 한 목소리로 유가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으로 하루 약 90만 배럴 생산 능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올 여름께 브렌트유가 $87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이미 유가는 이를 비웃듯 지난주 $90를 돌파했죠. 한편 JP모건은 러시아의 감산을 이유로 브렌트유가 9월에는 배럴당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 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OPEC 감산을 근거로 유가가 배럴당 $95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는 유가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 그 배경으로는 주요 산유국들 OPEC 플러스가 2분기까지 자발적 감산 조치를 연장했고 여기에다 이란이 개입된 중동 확전, 더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소 드론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며 공급 측면에서 우려감이 확대된 거고요. 그 가운데 지금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 살아나는 조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바로 중국이 제조업 경기가 6개월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지, 또 3월 들어 계속 원유 수입 늘리고 있지. 국제에너지기구는 3월 원유 공급을 1일 17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크게 낮춰 잡았고 반면 수요는 130만 배럴로 기존보다 11만 배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은 크게 줄고 수요는 살아난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추가적인 요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번 여름 시즌 석유 공급망은 예상보다도 더 타이트해질 수 있겠습니다.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최근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전략 비축유 추가 구매 계획을 임시 철회했습니다. 전략 비축유 추가 구매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밝힌 지 무려 4개월 만에 취소를 한 건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은 인플레를 촉발하는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빈살만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높은 감산에 지속 합의하는 모습이고요. 자,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유 방출을 시작했는데 적정 전략 비축유 2분의 1 이상을 방출하고도 현재 유가가 배럴당 $86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략 비축유가 충분하지 않다? 배럴당 $79 이하로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미국 정부이니 현재 채워넣을 의사도 없다. 고로 과거처럼 억지로 비축유까지 방출해 유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유가가 오른다는데 정유주들도 무조건 좋을까요? 그 질문에는 또 물음표가 붙습니다. 보시면은요, 1월과 2월 반등하던 정유업계 수익성 지표인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3월 들어서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배럴당 $8.3였던 정제 마진, 3월 첫째 주 $5.9로 크게 하락, 3월 마지막 주 평균 스팟 정제 마진도 $8에 그쳤습니다. 1.4분기 실적 회복으로 기대하던 정유사의 비상이 걸린 거죠. 이 정유사 석유화학 부분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어 이들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정제 마진은 뒤로 하고 일단 유가 상승이라는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보시죠. 먼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을 SK에너지로부터 매입해 서울 수도권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 지난 11월 이후 처음 23,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흥구석유도 보시면요, 석유 제품을 GS 칼텍스에서 매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석유 도소매 업체입니다. 전거래일 윗꼬리를 달고 음봉전환 6% 상승에 그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OIL도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이 곧바로 재고 관련 손익, 장부상 평가액 상승 으로 이어지니 숫자로 느껴지는 긍정적 효과는 대단하겠습니다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정제 마진이 문제죠. 이 정제 마진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이번 분기 정유 부문 흑자 전환을 기대하며 1월부터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은 84,000원까지 회복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GS입니다. GS 칼텍스를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GS 금요일장 5.4% 상승 마감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올해는 유가 상승의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월가 IB 전문가들. 과연 이와 실질적 수혜로 연결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현 시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진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침체와 택배 시장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DL E&C는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을 포함한 4개사와 2071억 원 규모의 공사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5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인성정보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살펴보시죠. 군 당국은 오늘 군사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할 예정인데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17분쯤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방산주와 우주항공주에도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간 게놈기구가 주관하는 글로벌 연례 컨퍼런스인 인간 게놈학회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랩지노믹스는 진단제품과 연구용 시약 서비스를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랩지노믹스의 주가도 잘 체크해 보시죠. 또 오늘 딥노이드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을 발생하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요일 오늘장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주말 사이 미10년물 국채금리는 4.4%를 기록,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또 어떤가요? 달러 인덱스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10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편한 대외적인 요소들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국내 증시, 1,350원을 넘어선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만 편애하는 외국인입니다. 금요일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에도 1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외국인. 오늘도 이 편애 현상은 지속될지 주목해보고요. 세 번째 키워드, 네이버, 인텔, AI 동맹 구축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는 가운데 그 독주를 막기 위해 공동전선을 형성한 두 기업, 인텔의 유리기판 R&D 라인 투자 이슈가 오늘도 장중에서 좀 반응을 해줄지, 더불어 AI 관련주들의 상승 여부까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